안녕하세요. 웨드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수출입 물가지수 모건 스탠리 에버트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주까지 CPI, PPI가 쭉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고 달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PCE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연준이 하는 일은 뭐라고 했죠? 물가 고용.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이런 그 큰 네 개의 지표. CPI, PPI, 그 다음 수입, 수출입 물가지수. 근데 이게 발표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데 순서는 그 거꾸로죠. 수입을 먼저 해서 생산자가 그 수입된 그 물가를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생산자 물가에 전가를 시키고 그거를 팔아서 소비자 팔 때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가를 시키는. 그러니까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지수의 흐름, 세부 지표를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부분에서 변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달걀이니까요. 수입 물가지수가 달걀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닭이겠죠. 닭이 왜 어떤 닭이 어떤 색깔로 나오는가는 달걀의 색깔이라든가 달걀의 깨지는 움직임을 보고 건강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물가지수가 결국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달러의 움직임이고요. 달러랑 원자재는 보통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달러가 그대로 플랫이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뭐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서건 아니면 경기가 좋아서 수요 견인으로 오르건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이나 무슨 뭐 그 다른 금속 뭐 이런 가격들이 오르면 달러가 가만히 있어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입 물가 지수가 만약에 계속해서 오른다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 물가가 다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B컷을 쳤지만 B컷을 연속으로 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연준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1, 2번 물가랑 고용이니까요. 그 두 개만 평생 보고 가는 겁니다. 연준 의장도 이사회도 FOMC도 그 위에 연준도. 그러니까 지금 수입 가격 저번 달 대비해서 0.4% 급락했네요. 0.3%가 예상이었는데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하락한 이 폭은 작년 12월 달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수입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가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 지표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가가 여기서 일치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9월 달 에너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7%가 급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전월에는 2.9%가 하락했는데 지금 7%가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작년 9월 달에 지금 이 수치에 비해서 17.3%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 물가는 0.1%로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드디어 왜 그런지 지금 해답이 나왔죠. 지난주에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만 보면은 마치 연준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B컷을 친 게 아주 여유로운 판단이었다는 반응이 다들 나오지만 거기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 코어 PPI를 본다던가 아니면 주택가격까지 없애버린 슈퍼코어 CPI, 슈퍼코어 PPI 보면은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죠. 예를 들어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는 뭐 2.대, 1.8 막 이랬는데 에너지랑 식료품을 빼고 주택가격을 빼고 이러니까 4%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나머지 뭐 서비스업이라 서비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드러나게 됐죠. 수입 물가 지수에서 이미 에너지가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중동 전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입 물가 지수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가 끌어내렸지만 코어로 따지면은 다 폭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고민은 여기서 오는 거죠. 왜냐? 에너지 가격이 이대로 이제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 이미 나머지는 지금 오른 상태인데 에너지가 끌어내려가지고 겨우 2%를 맞추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음식료 가격이 올라버리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B컷도 못 치고 베이비 컷도 못 치겠죠. 시장은 그걸 바라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수입물가지수는 폭락을 했고 수입물가지수 중에서 특히 에너지 수입물가지수가 지난해 대비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은 근데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결국에 저거를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시켜서 소비자가 그냥 사면은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안 힘들다는데 뭐 어때요? 소비자들이 안 힘들어서 비싸게, 아무리 기업이 비싸게 팔아도 나 먹고 살만 하고 다 소비해주겠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니 월마트니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 가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팍팍 긁고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그래? 그럼 뭐 문제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은 기업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기업 어닝 시즌이 도래했다. 엄청나게 꽉꽉 차 있죠. ASML은 혼자 먼저 터트려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원래 오늘 같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혼자 발표한 날 문매를 맞아버렸고요. 자, 모건스탠리입니다. 세계의 3대 투자회사죠. 자, 모건스탠리 얼마나 돈을 많이 맡겼을까요? 만약에 월마트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최대 실적, 역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주가도 역사상 최고 주가예요. 그러니까 월마트 가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팡팡 긁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은 모건 스탠리에 맡겨갖고 돈 불리겠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보러 가겠죠, 월드시리즈. 낮 12시. 볼까요? 모건 스탠리 작년 대비 16% 매출 급증했습니다. 15.4빌리언 달러. 그리고 순이익 32% 급증했습니다. 3.19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 36% 급증. 1.88 달러. 여기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BPS를 썼네요. 주당 순 자산을. 왜 그랬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고객의 자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신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당 순 자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객의 자산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58.25 달러, 6% 증가했네요. 여기 CEO의 여기에 보면은 무려 7.5 트릴리언. 지금 사상 최대 자산이 모였습니다. 이게 블랙록도 그런데 모건 스탠리도 사상 최고의 고객 자산이 모이고 있어요. 물론 이건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뭐 러시아, 유럽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미국보다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상승률이 더 크기도 합니다. 아시아, 에메나 지역이랑 아시아 지역이. 근데 어쨌든 지금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외식도 막 하고, 그렇죠? 지금 뭐 치폴레 계속 사 먹고 있잖아요. 치폴레 사 먹고 맥도날드 사 먹고 월마트 가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다 긁고 그것도 돈이 남아가지고 모건 스탠리나 블랙록에 돈 맡겨서 얘네는 자산 불리고 있어요. 정말 부럽죠?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늘었다. 자, 기관증권 여기 보시면은 기관증권이 43.99,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가 46.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죠. 그래서 기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웰스 매니지먼트는 자산관리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기관증권이 20% 상승했고요. 웰스 매니지먼트도 14% 증가했습니다. 인베스트 매니지먼트는 9.4% 차지하는데 여기는 9%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90%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산맥, 이 부분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건 스테리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14.35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됐는데 15.38 빌리언 달러 나와서 서프라이즈 7.19 나왔고요.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닝은 2023년도 4분기에 어닝 쇼크 한번 나왔다가 다시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1.59달러 예상됐는데 1.88달러 나와서, 예, 이 지금 어닝은 폭이 더 크네요. 18.01%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벌써 두 달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평균 컨센서스가 111.50인데 지금 0.69가 내려가야 이 가격이에요. 이미 다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112.28이 이미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목표주가 또 증권사가 다 올려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나온 증권사 목표주가는 다 도달돼 버렸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8바이의 10홀드 원셀입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자, 일봉입니다. 자, 일봉에서 고점 추세선 날려버렸네요. 정말 폭, 무슨 스페이스 X 같네요. 폭발해버렸습니다. 자, 주봉, 월봉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볼까요? 자,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고점 추세선 뚫어버렸고요. 자, 주봉에서 완전 날려버렸네요. 결국에는 여기 20, 50주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가 한 4바닥 했나요?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한 다음에 완전 날려버렸네요. 그래서 주봉에 있던 이 2023년과 2022년에 2년의 고점을 단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자, 월봉으로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역사적 신고가. 얘네는 모건 스탠리 이런 것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엔비디아 이런 거, 뭐 IT,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있는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매그니피센트 한 100이에요. 멋진 종목이 7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100개가 넘어요. 자,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2022년의 고점, 여기를 강력히 돌파하는 장대 양봉 출현했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매물을 싹 다 먹어버린 거죠. 완전 새로운 영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도화지로 간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마음대로 화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안 팔겠죠. 지금까지는 여기 2022년과 2023년 고점에 이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물린 사람, 1년 전에 물린 사람, 자기 본전에만 오면은 물가 상승률 상관없이 팔고 싶다는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의 저항이란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심리 때문에. 그거를 날려버리려면 이렇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이건 일봉도 아니고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년짜리 수렴형을 폭발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2021년에 나왔던 이 상승이 복제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파동 복제거든요. 2년간의 흐름을, 이 수렴의 흐름을 뚫어내고 다시 지금 2021년의 상승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엄청 시세가 좋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ASML은 미리 발표가 나와버렸고, 뭐 저기 매그니피센트 7은 아니지만 매그니피센트 7을 좌지우지하는 애죠, ASML이. 그다음에 모건스탠리는 3대 투자 회사고, 그다음에 에보트 레보토리스, 얘는 이제 제약회사. 지금 각 업종의 대표주들이 실적 발표 다 했어요. 자, 얘도 볼까요? 5% 증가했습니다. 매출 5% 증가해서 10.6 빌리언 달러. 자, 순이익은 15% 증가해서 1.6 빌리언 달러. 뭐 다 죄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주당 순이익 15% 증가해서 0.94 달러. 그리고 조정 해조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일회성 비용 제거했더니 1.21까지 올라갔어요. 6% 증가했고요. 자, 얘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제약사인데 의료기기에 특화된 제약사예요. 여기 지금 메디컬 디바이스 있죠. 의료기기가 44.5니까 반이 의료기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뉴트리션 영양이 19.7이고 요 지금 이스티블 파마스티컬스 여기가 13.1%입니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료기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주로 어디 의료기기냐? 당뇨병 의료기기입니다. 우리가 제1형 당뇨랑 제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그 제2형 당뇨가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왜냐하면 일라이를리 노보노디스크 워낙에 비만 치료제가 지금 그 저기 세상의 이슈잖아요. 우리나라에 위고비가 들어왔고 원래 다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했죠. 제2형 당뇨. 그러니까 제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이 안 나와버려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1형 당뇨인데 소아에서 대부분 발현돼요. 소아나 청소년기가. 근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비만이라든가 다른 어떤 식습관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밀어내요, 몸에서. 그래서 그 저항성을 없애주는 그 기전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다 오젬픽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빅토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싹센다 위고비가 나오게 된 거죠. 비만 치료제로 변형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라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역사상 최고가를 가고 노보노디스크는 유럽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LVMH를 제치고. 그럼 여기랑 연관된 거죠.
왜냐하면 당뇨 환자의 80%가 비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J형 당뇨가 왜 많이 나오냐면 비만 환자들이 식습관 자체가 폭식이에요. 그리고 다 비만이에요. 대부분 당뇨를 같이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웨어러블로 요즘에는 24시간 자기의 그 당뇨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고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당뇨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계속 체크해 줘야죠. 그 체크해 주는 의료기기. 그러니까 그 당뇨 치료제랑 세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일라일린이 노버드니스가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에버트 레보레토리스도 좋은 거죠. 얘는 당뇨병 의료기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 쪽에 10% 증가했고요. 다른 나라 국제는 2%입니다. 역시 미국. 그렇죠? 맨날 뭐 지금 이게 뭐 사실 일론 머스크나 뭐 지금 천억 달러씩 막 트럼프한테 뭐 뿌리는 사람이야. 그거를 맞아서 조금 괜찮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다 띠룩띠룩 살이 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다 무슨 이고비로 180만 원 한 달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의료 기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에보트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은 일라일리 노보노스크랑 결국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10.37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됐는데 10.38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네, 어닝을 보겠습니다. 어닝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1.10달러 예상됐는데 1.14달러 나왔습니다. 자, 뭐 업종 대표주주는 뭐 서프라이즈 아닌 곳이 없군요, 얘네는. 자, 여기도 거의 도달됐어요. 지금 9.54%만 오르면 시장의 평균 목표치에 도달돼 버립니다, 지금. 129.06이 평균 목표치고요. 143달러까지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스트롱 바이예요. 그렇죠? 스트롱 바이. 14바이에 3홀드입니다. 강력 매수 의견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의료기기 회사도 좋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들이 전부 신고가요. 에버트 말고도 다른 영역도 다 그래요. 자, 지금 고점 추세선을 연결해서 여기도 지금 고점 추세선을 일단 뚫었네요. 그리고 이쪽 여기서 올라가는 이 채널 상단 여기까지 지금 열려있는 거죠. 여기를 가면 이제 평균 목표가를 넘어서게 되겠네요. 일단 일봉에서는 122달러가 단기 목표가로 보인다.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뭐 이런 단기 추세선보다 장기적인 흐름이 더 우선시되죠. 자, 일단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보이죠. 2024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 125달러의 저항과 그 전에도 2023년도와 22년도 저항이 이 라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5달러가. 그렇죠?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수렴하고 있군요. 아까 모건 스탠리 보셨죠? 2년 동안 수렴하다가 터질 때 엄청나게 강한 힘이 나오죠. 얘도 지금 힘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네요. 아까 모건 스탠리는 급등한 다음에 위에서 지금 모으고 있었는데 얘는 약간 주저앉은 다음에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가장 중요한 선이죠. 50개월 선. 50개월 선하고 여기 200개월 선은 너무 멀죠? 50개월 선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다 50개월 선 지지죠, 다. 2020년도 코로나 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50개선이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꼬리를 이렇게 딱 달아요? 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런 거 많이 봤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50개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갔다 지금 올라가 있죠. 일단 이 전체를 수렴으로 본다면 얘도 지금 1년 넘게 수렴입니다. 2022년부터죠. 2년 동안 수렴하고 있죠,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 2년 동안 수렴하던 이 과정이 만약 터진다면은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형 돌파되는 순간에는 모건 스탠리처럼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버트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살펴봤는데 부럽죠? 다 어닝 서프라이즈고. 네,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잠깐 단기적으로 뭐 실책을 했다고 무슨 뭐 어떤 언론에 뭐 저기가 있어도 기업의 실적을 다 누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다 신고가죠. 미국 지수는. 그럼 그냥 파월은 하는 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가을 운동회의 꽃, 릴레이가 스타트. 기업, 연준과 바통 터치.